네트워크 뉴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최초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보다 감염 억제 효과가 탁월한 한약 추출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는 소식과 코로나19로 식재료 소비가 줄면서 월등 채소 가격이 폭락해 산지 폐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대전 MBC 김윤미, 제주 MBC 박주연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했다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받은 미국 길리어드 제약사의 렘데시비르.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와 같은 방식이면서 항바이러스 효능이 더 우수한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한약에서 찾아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독 등 치료제로 쓰인 한약재인 석산. 꽃무릇으로도 불리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성분인 라이코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전체를 복제해 빠르게 증식하는 걸 원천 차단합니다. 자가복제를 직접 매개하는 중화표소를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작용기전을 이번에 규명함으로써 약물로서의 개발 가치를 새로 발굴해낸 의의가 있다. 렘데시비르와 비교한 실험에서 복제 효소가 활성화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2배가량 탁월했습니다.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세포로 한 실험에서도 훨씬 적은 양을 넣은 라이코린이 렘데시비르보다 확연히 높은 감염 억제 효능을 보였습니다. 렘데시비르보다 훨씬 더 적은 농도에서 더 많은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라이코린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훨씬 더 잘 억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메르스와 사스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에도 두루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독성시험 등 안정성 평가를 거치면 임상시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최초로 한약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수확을 앞둔 당근밭을 트랙터가 통째로 갈아엎습니다. 지나간 자리마다 당근이 산산조각이나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농민들이 산지 폐기에 나선 것은 당근 도매 가격이 평년보다 64%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근 소비는 줄었는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5%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긴 가을 장마로 크기가 작은 비상품 비율도 45%나 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재배 면적의 8%인 100헥타르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농협 등이 지원하는 산지 폐기 처리 비용은 3.3제곱미터에 3천원. 종잣값조차 되지 않아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인건비 상승과 어떤 그 우리 소비가 안 되는 분야에서 갈아엎어야 되는 심정은 차마 농민으로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통한 심정이고. 전국 생산량의 60%가 제주에서 생산되는 양배추도 사정은 마찬가지. 재배 면적의 13%인 250헥타르를 산지 폐기합니다. 올해 양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6% 늘어나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60%가량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달부터 전남 무안에서 양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시장에 넘쳐나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간 만큼 농민들이 아픔을 무릅쓰고 밭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하필이면 또 설 때 이게 폐기가 돼가지고 더더욱 슬픈 겁니다, 농민들이. 월동 채소들의 추가 산지 폐기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연입니다.